여러분 안녕하세요. 후지투베 치노입니다. 오늘 소개할 팝콘 신작 시리즈 오타는 바로 여기 있는 뿔뿔입니다. 이 뿔뿔은 지금 프랑스 버전이라서 뿔로 나왔고요. 뿔이 불어로 치킨, 즉 닭이란 뜻이거든요. 그래서 아마 치킨치킨으로 출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. 이 게임은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렸던 팝콘 신작 시리즈 중에서 쉽고 빠른 게임입니다.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순발력과 바로 기억력인데요. 게임을 진행할 때 그 마스터가 카드를 한 장씩 이렇게 펼쳐나갑니다. 펼쳐나가면서 그 달걀 그림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달걀 그림이 다섯 장째가 딱 되는 순간 그 카드대를 손바닥으로 쳐서 스톱을 외치는데요. 이때 나머지 사람들은 그 선택이 틀렸으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 덱이 다섯 개가 맞았는지를 다시 확인하는데 이 확인하는 과정을 슬로우 모션이라고 합니다. 카드를 이렇게 겹쳐서 내는데 카드를 역으로부터 한 장씩 펼쳐나가서 달걀이 다섯 개가 되면 성공! 만약 틀렸으면 이의제기한 사람들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입니다.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그 달걀 그림만 있는 게 아니겠죠. 그래서 기본판 기준으로는 그 달걀을 없애는 닭 카드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달걀 카드가 나왔어요. 그럼 플러스 1이죠. 그래서 닭 카드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 닭이 달걀을 이렇게 품는다. 그런 의미로 해서 달걀이 다시 0개로 계산이 돼요. 그리고 또 달걀이 나왔다. 그럼 또 플러스 1이 되고.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꼬았어요. 그 닭을 쫓는 게 여우 카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우 카드가 나오면 앞서 나왔던 닭을 내쫓기 때문에 다시 달걀이 1이 생겨나요. 그러니까 이걸 다시 설명드려보면 처음엔 카드가 달걀이 나왔다. 그럼 달걀 하나. 그리고 닭 카드가 나왔어요. 그럼 닭이 달걀을 품으니까 0. 그런데 다음에 여우가 나왔어요. 그럼 여우가 닭을 쫓으니까 앞서 0개였던 달걀이 다시 1개로 나타나는 거죠. 그래서 그 카드가 어떤 순서로 펼쳐졌느냐에 따라서 달걀이 1개에 2개, 3개 갔다가 2개, 1개 막 이렇게 올라가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가 굉장히 엉켜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 상관관계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게임입니다. 그래서 달걀이 5개가 나왔을 때를 맞춘 사람은 1점을 얻게 되는 거고요. 그렇게 해서 최종 3점을 먼저 얻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. 즉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던 할리갈리와 비슷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할리갈리는 아무래도 좀 더 순발력 위주의 게임이라면 이 뿔뿔은 순발력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단 기억력이 좀 더 필요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뿔뿔에서 좀 더 매력적인 포인트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달걀과 닭, 여우 이 기본 카드 외에도 확장으로 추가된 여러 가지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캐릭터들을 추가할 때마다 계속 상관관계가 바뀌어가면서 물고 물리는 양상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판으로 게임을 즐겨보시다가 게임이 익숙해졌다 싶으시면은 그 이후에는 캐릭터들을 하나씩 추가해서 즐기시는 걸 추천드려요. 물론 게임 완전히 익숙해지셨으면 그 모든 캐릭터들 다 넣고 하시는 것도 재밌겠죠? 이상 귀여운 일러스트와 누구와 즐겨도 20-30분 내로 게임이 끝나는 뿔뿔이었습니다. 이 게임도 조만간 팝콘게임즈에서 출시될 예정이니까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을 들고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그럼 그때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. 안녕! 뿔뿔!